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저도 구입한 아디다스의 콘디보 프로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디테일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좀 뭐랄까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그 스포츠 브랜드에서 양대 산맥들이 어떻게 트레이닝 그 킷들, 그리고 저지들을 어떻게 좀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더 짚어보고 이 제품이 다른 점하고 제품들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두 양대 산맥의 그 트레이닝계의 브랜드가 있죠. 거기에 지금은 언더아머, 제가 개인적으로 치자면 아디다스 그리고 나이키 언더아머, 뭐 뉴발란스도 뒤처지진 않지만 축구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필두로 사실은 양분화하고 있고 그 나머지의 파이를 언더아머나 뭐 뉴발란스나 아니면 엄브로 이런 브랜드들이 나눠가지고 있죠. 최근에 마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영국에서 이제 울브스라든지 다른 팀들을 스폰서하는 영국 브랜드도 있긴 한데 그 와중에 드디어 이제 아디다스가 선수들을 위한 고퀄리티, 고기능성의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아디다스 행보를 보면 그렇게까지 제품을 엄청나게 고기능성을 선수를 차별해서 그 제품의 하이라이트를 해서 판매한다는 느낌은 되게 없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 항상 제품들이 나오면 엘리트라든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선수 지급용이라는 제품들을 통해서 고기능성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있었고 그 시초는 알파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아디다스도 어센틱이라는 걸 제가 처음 접했을 때 2000년 월드컵을 통해서 그때 제품을 만들어서 어센틱 캔 같은 거에서 듀얼 레이어 그리고 메쉬 이런 제품을 판매하긴 했지만 트레이닝키 같은 제품에는 그렇게 큰 차별을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올해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트레이닝 킷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아디다스 트레이닝, 그러니까 축구 트레이닝 킷 분야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입어보고 사용해볼 만한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시즌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대표팀에도 쓰이고 있고 선수단 프로클럽들에 쓰이고 있는데 그 필두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프로라는 이름을 붙어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엘리트 팬츠라고 해서 이제 보통 엘라틴 소재 이런 것들을 써서 기본적으로 한 단계 아래인 아카데미 이런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그 고기능성을 추가해서 운동성을 맞춘 제품으로 그런 거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들한테 그런 걸 지급했던 바가 있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특별히 제 기억을 물론 아디제로나 이런 게 나왔지만 트레이닝 의류에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보자면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로 콘디워즈 상의이고요. 아쉽게도 여기에는 엘라스틴 소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0% 폴리에스테로 되어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운동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할 때 몸에 슬림하게 만들고 붙게 만들면 결론적으로는 운동을 하는데 동작을 취하는데 이 그 뭐냐 불편함을 주지 않고 원활하게 의복을 착용하는 상태에서 스트레치성이 이루어져야 그 동작이나 근육이 불편 없이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디다스는 매우 인색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제품만 봐도 아직까지 특정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아디다스 측에서의 생각들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반대로 근데 이번에는 쇼트와 그리고 팬츠 이런 것들 엘라틴 소재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제가 이번 시즌 그 아디다스 트레이닝 킷들 프로 버전으로 발매되는 것들이 굉장히 한번 입어보고 사볼 만하다는 거를 좀 기대감을 갖게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긴 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이키는 제가 보여드린 이 엘라스틱이라는지 이제 엘리트 테크니컬 엘리트 쇼트 그 버전이 이제 클럽 버전 나왔고 국대 버전 나와서 한창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소재가 있었다면 아디다스는 뭐 지금 이 프로 제품은 아니지만 그 제품에 대해서 스트레칭 소재, 그러니까 스판덱스 소재를 이제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여태까지 아디다스 제품들을 잘 구매하지 않게 만들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스판덱스 소재가 들어가 있고 레깅스나 이런 타입을 늘어나는 그러니까 운동성이 편한 옷들을 입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런 스판덱스가 웜소재로 돌아가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뭐랄까 좀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벽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웠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다시 프로로 오면 말씀드렸듯이 그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옷 자체를 아디제로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기에는 히트기어라는 이름도 그렇듯이 열기를 배출하고 옷 자체의 이 제품에 대한 그 무게와 착용감을 가볍게 만드는 걸로 해서 되게 포커스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어봤을 때이 히트레디 제품이나 뭐 아디제로 이전에 있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옷의 천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얇아서 몸의 착용감을 가졌을 때 부드럽고 좀더 유연하고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디다스가 추구하는 몸에 나오는 열기나 습기 그리고 운동성을 대체하는 그런 컨셉이었다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니트에 엄청나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니트의 특성 중에는 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그첫 번째가 스판덱스 소재를 쓰지 않아도 이게 고리로 굴려 있는 구조가 이렇게 있다가 옷을 입으면서 느슨했던 게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공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착용감에서 옷 자체의 구조만으로 옷을 포근하게 그 입는 그 착용감과 함께 움직였을 때 스트레스성이 느껴지는 그 공간 구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운동성에서도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니트 형태의 직조 구조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썼던 게 스판덱스, 엘라스틴, 아니 폴리우레탄 세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늘어나는 소재들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나이키는 그렇게 팠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대척점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도가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하자면 옷의 구조에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심리스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옷을 보시면 이렇게 재봉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최근에 엘리트 제품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심리스에 대한 이제 고기능 제품에는 여기 재봉선이 없이 몸에 쓸 리는 없이 그냥 온통으로 하나의 그런 구조를 해서 쓰는 경우도 되게 선호를 하고요. 반대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 옷에서 말하겠지만 인체 공학적인 그러니까 사람 체형에 맞는 관절이라든지 움직임을 할수 있는 부위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옷의 패턴을 옆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옆에를 만들고 그리고 어깨가 움직이는 구조에 대한 앞에 어깨선에 대한 관절에 대한 거 그리고 뒤에서 따라올 때이 부분이 옆에 하나의 패널을 더 해줘서도 공간이나 면적을 해서 옷이 이거의 분절, 그러니까 구분돼서 움직일 수 있게 더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대처점에 있고, 이제 이 제품을 리뷰해 보면, 이 제품을 만들면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은 확실히 엘리트 버전의 그런 제품의 콘디보를 아디다스도 이제 선수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걸 판매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여기 아마 이번 월드컵이 있어서 더 그렇게 준비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폴리에스테르 소재고요. 요새는 이제 재활용을 한 팔리오션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해양 그쪽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태 보시면 히트레디라고 제품도 있죠. 기본적으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에어로레디, 그러니까 습기에 가방 운동성에 대한 그 기본적인 통풍이나 이런 에어로레디를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히트레디, 열기를 잘 빼주고 더운 날씨에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제품을 또 만들고 그 밑에는 콜드레디라고 해서 말 그대로 추위에 할수 있는 따뜻한 그런 부분에 이제 플리스를 더 보강해서 그런 제품군을 만들고 이제 윈드레디, 방풍, 그리고 레인레디, 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가 있고 거기에 두 가지 더 하자면 이제 클리마쿨 컨셉 오래된 계속 사용된 그 제품을 해서 시원한 걸 사용하기도 하고 클리마 웜이라고 해서 따뜻한 소재들을 만들기도 하죠. 거기에 더하면 테크핏 그리고 알파 스킨까지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능성에 할수 있는 베이스 레이어까지 이렇게 해서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고 그중에서 히트 레디고요. 말 그대로 열기를 빼고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 측면이라든지 제품의 옷에 전체적으로 이
천의 두께가 되게 얇습니다. 근데 천의 두께가 되게 얇은데 이걸 그냥 가공한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동그란 원의 패턴을 넣어가지고 이 점점점들의 원들은 되게 얇고 가볍게 만들었고 통풍이도 잘 되게. 그리고 이거 자체로만 하면 옷 자체가 얇아서 내구성이 약해지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 원이 아닌 옆에 있는 부분들은 원단 두께를 두껍게 해서 내구성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무게를 덜어내고 열기와 습기를 빼내고 이렇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면 부분적으로 옷에 대한 사람의 착용감이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겨울 의류를 두꺼운 걸 입을 때랑 여름 의류를 얇은 걸 입을 때 착용감은 움직이고 뭐할 때는 무게감까지 플러스 여름 의류가 가볍고 그런 게 부드럽고도 훨씬 좋거든요. 그런 컨셉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확실히 열기라든지 여름에 사용한다는 환경적인 조건을 해서 가해졌고,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목 부분에 있는 게, 라운드나 제가 입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카라가 아니더라고요. 목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부분은 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맺히지 않게 이 부분이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얇고 그런 부분이고, 또 레이저를 뚫어서 열기나 땀 자체들이 스며들거나 뭐 빨리 건조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땀이 잘 스며들어서 마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조적인 것도 이 부분이 더 파여져 있어서 목이 움직이거나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주름이 있어서 이렇게 만지면 이 주름 자체가 이렇게 넓고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없이 만든 설계고, 코파문디아를 보면서도 우리가 느꼈고, 아디다스가 3선이라는 주는 게 심미적인 디자인이나 아디다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쓰리 스프라이트라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주는 기능적인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걸요그 트레이닝 저지 콘디볼을 통해서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3선이라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그냥 3선처럼 프린팅을 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흰색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옷 컨셉에 그 동그란 원 패턴이 홀 부분이 있고 그 얇은 부분하고 주변에 강한 부분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흰색 부분이 굉장히 튼튼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의 원단으로 짜여져 있어서 제가 볼땐 이걸 만드는데 굉장한 어느 정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신경 써서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이제 까만 부분은 메쉬홀로 열기라든지 빠질 수 있고 좀더 시원하게 그런 걸 구성하고, 그 부분에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흰색에 대한 이런 쓰리 스트라이프와 함께 디자인적인 것까지 가미를 해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깨 3선이라는 게 몸에서 나는 열기가 여름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열기를 쉽게 배출하고 몸의 체온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더운 날씨에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기능성을 쓰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깨 부분의 앞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어깨 부분이 움직이는 관절에 대한 그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고려해서 그런지 어깨가 움직이고 팔이 앞으로 움직일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또 패턴을 나눠서 움직임에 하나로 딸려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려했고, 뒤에는 어깨 날개뼈하고 그 쪽지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깨 등 쪽에 이 뒷골 쪽에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하나 패턴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움직임에 대한 인체 공학적이, 그러니까 움직임을 편하게 할수 있는 요소로서 패턴을 조각조각 내서 최대한 맞추는 게 스판덱스 소재를 쓰지 않는 대신에 아디다스가 취했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옆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기가 가장 많이 또 빠질 수 있게 정면 부분에서는 바람을 막고, 바람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열기에 대한 특별한 패널에 대한 구조적인, 디자인적인, 기능적인 대안은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옆 부분에 대한 열기라든지 땀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서 그 환기라든지 안에서 나오는 이 몸의 열기와 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벤틸레이션이라고 할수 있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냥 메쉬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재봉을 여기는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는 본딩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접착으로 해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게, 본딩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하면 본드가 접착 성분이기 때문에 세탁하는 거에 따라서 언젠가는 떨어져요. 그리고 세탁이 트위스트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벼간다고 그러죠. 물론 드럼 세트가 그런 정도 약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가 있다. 왜냐면 제가 요새 옷을 많이 안 사고 특정 옷을 많이 입으면 빨리 헤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확실히 좀 약간은 그냥 본딩 자체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같은 경우도 이런 패널을 크게 넣어서 동작이라든지 몸통이 좀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옷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보다는 좀더 입었을 때 착용감이나 몸을 감싸는 느낌이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옷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콘디브 프로 22 저지 제품은 기존에 보던 우리가 아디다스 트레이닝 저지하고는 좀 차원이 한 단계는 확실히 프로나 이름을 덧붙여서 팔 만한 제품이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 L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체감상 거의 100 정도의 사이즈고, 한국에서 발매된 제품입니다. 요새는 타이트하게 입지 않기도 하고, 스판덱스가 엄소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입는 걸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체감상 이제 옷을 고를 때제 기준에는 어깨가 맞아서 이 어깨를 움직일 때 활동 범위에 대한 부분이 불편함이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가슴에 이 저의 이제 움직이는 기본적인 등판에서 여기 압박감이나 불편함이 없는가를 기준으로 옷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장에 대한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그래서 지금 제 키는 170에 69kg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이 자체를 입었을 때옷 자체가 가볍고 좀 부드럽다는 게첫 번째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아쉬운 부분은 이 마감 처리된 솔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붙여가지고 피부에 더안 닿겠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좀 그렇게 드는 생각이에요. 확실히 어깨 부분에 대한 요런 부분에 대한 열기라든지 좀더 시원한 느낌이 더 드는 건 착각인지 개인적인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기분이 있고,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아디다스 이 프로 콘디보 제품 저지를 구매해 보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이 아디다스 트레이닝 제품들의 가격이 나이키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기능성 대비 가격, 대비 그 가격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워낙 비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새 드는 생각으로서는 아디다스만한, 브랜드의 가성비를 운동성이라는 부분에서 추구할 수 있는 브랜드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리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제 나름대로 제품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리뷰를 해드렸고, 앞으로 아마 계속 아디다스 제품을 이렇게 또 최근에 나온 것들을 몇 개씩 구매를 하게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